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시험 발사체가 공개됐습니다. 나로호 발사가 성공한 지 5년 만인 다음 달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. 박승현 기자가 나로 우주센터를 다녀왔습니다. 길이 26m, 무게 52톤에 달하는 한국형 시험 발사체입니다. 러시아 기술력에 의존했던 나로호와 달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. 다음 달 발사를 앞두고 막바지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. 지금 현 단계는 발사체에 대한 모든 성능 검증은 다 끝이 나 있고 그리고 발사체도 따로 구축을 해서 독자 시험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. 이번 시험 발사는 한국형 본발사체 누리의 핵심 부품인 75톤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는 게 목적입니다. 시험 발사체는 나로호주 센터에서 발사돼 10분 동안 비행한 뒤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 사이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 다음 목표는 75톤 엔진 4기를 묶은 누리호에 실용 위성을 싣고 오는 2021년 우주로 쏘아올리는 일입니다. 달 탐사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국내 우주 개발의 8분 능선이 될 시험 발사 예정일은 다음 달 25일. 향후에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오는 2030년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